오늘 부드러움의 반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XX가 XX보다 수수료가 많이 낮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무조건 또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영 커뮤니케이션팀 송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일반 고객분들이 좀 더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투자신탁 경영기획 총괄을 맡고 있는 조준환 상무입니다. 영상에서는 다들 너희 상무 진짜 무서우실 것 같다 이런 말이 너무 많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오해를 좀 풀고자 이렇게 제가 모셨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한 말씀씩도 하더라고요. 오늘 부드러움의 반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수료가 높은 펀드는 항상 안 좋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땡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가 해외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 펀드가 무조건 더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외 주식을 투자하느냐 또 국내 주식을 투자하느냐,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는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결국에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는 고객의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냐가 사실은 투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는 운용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높고 낮은 것이 꼭 좋고 나쁘다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투자 성과가 비용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보통 ETF가 펀드보다 수수료가 많이 낮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ETF라는 특성 때문은 아니고요. 운용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소입니다. 보통 그 ETF는 패시브 방식으로 운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펀드인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낮게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아, 그러면 패시브와 액티브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대한 벤치마크와 비슷한 운용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패시브 펀드의 특징이고요. 더 많은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또 조사 연구 작업을 통해서 그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성과를 내겠다. 이런 운용을 전략으로 삼는 펀드들을 액티브 펀드라고 부릅니다.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벤치마크 내 구성 종목 중에서 네. 선별 작업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리서치도 해야 되고 이제 분석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초래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액티브 펀드의 보수율이 패시브 펀드보다 약간 비싼 그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액티브 펀드가 좋나요? 패시브 펀드가 좋나요?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정답이 나와 있지 않고요. 네. 투자자가 그냥 시장의 성과만 추종하고 싶고 시장의 성과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운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면 당연히 패시브 펀드 쪽을 선호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매니저의 능력을 믿는다든지 특정 운용사의 능력을 믿는다든지 또는 시장 대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시장을 초과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액티브 펀드를 당연히 선호하게 되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액티브가 좋을 때가 있고 패시브가 좋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에 어떤 펀드가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배치마크가 보통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지수 구성 방식의 대부분은 시가총액을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에서 대형주는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이 크겠죠. 네.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작겠죠. 네. 대형주가 많이 오를 것 같은 시장이라고 하면 시가총액 방식에서 당연히 지수의 움직임을 견인하는 대형주를 제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중소형주는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크더라도 지수 자체는 무거워서 네.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잘 안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중소형주를 선별적으로
전략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초과 성과를 내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장에서는 액티브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상무님 설명 정말 잘 들어봤는데요. 액티브 패시브가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장단점이 다르니까 각각 잘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친절했어요? 네. 이미지 쇄신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그런데 부드럽게 나오기로 했는데 안 부드러워? 실패했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